자, 시작하겠습니다. 책 피세요, 책. 단어 그냥 빵점 처리해보라, 그냥. 안 돼. 너 수업 안 되면 채점 할 거잖아. 책. 어? 근데 금요일 맞지? 아니요. 너 도깨 어디야? 의치한 티 목요일 반인 줄 알았잖아. 자, 쓰임상의 구분 2 열어볼 겁니다. 일단은 쌤이랑 같은 화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없어? 그러면 여기 꽂혀져 있거든? 이따가 채점하고 가세요. 일단 여기를 보시라. 어? 쌤, 화면도 안 열어놓고 같은 화면을 보라고 난리 부르고 있어. 이쪽이에요, 이지랄. 그쪽 맞아요. 잘했잖아. 어? 알았어. 응? 자, 쓰임상의 구분 2. 지난 시간에는 병렬구조와 비교구문 배우면서 형용사와 부사도 구분하면서 예. 해왔습니다. 그때 병렬구조 그리고 비교구문 얘기했을 때 쌤이 무슨 접속사에 대한 문법이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대준이. 등의 접속사. 자, 박건이 형 접속사는 몇 개 있습니까? 큰 틀로. 네, 큰 틀로. 두 개, 뭐뭐 했었어요? 종속. 상관이지라. 오늘 화장 가서 스파링 할 게 아니고 쌤한테 아갈 맞는 겁니다. 등의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 오케이. 오늘은, 자, 여기서는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비판사가 왜 이렇게 심해? 자, 종속 접속사의 개념을 허유빈 쌤이 뭐라고 정해줬죠? 너 해봐. 문장을 다른 포인트로 바꾸는 거. 좋아요, 다 적어보자. 문장을. 문장을 다른 품사로 바꾸는 것. 문장이 다른 품사로 바뀌었기. 이씨. 그게 아니야. 지금 그게 큰일 난 게. 플러스로 한 말 안 했어요. 플러스 단어 봐야 되는데. 네. 6, 7, 오늘 망하세요 그냥. 문장을. 뭔가 좀 뭔가 이상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플러스가 아니고. 일단 쉬는 시간 갔다 와 다시. 자, 문장을 다른 품사로 바꿨다라고 얘기해서. 문장 자체가 다른 품사로 바뀌어서 문장 성분으로 변하고 예. 그 문장 성분이 주절에 종속되기 때문에 종속 접속사다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 박강민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믿어도 되나요? 박강민 알았어요? 몰랐어요? 글러브 없이 때리겠어 너. 만약 그 학원에서 잘 배웠다면 가뿐히 피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그래서 접속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구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접속사에서도 여러가지 접속사가 있을 수 있는데 종속 접속사가 다른 품사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품사가 몇 개 있을까요? 세 개. 읊어보셔라. 부사. 명사. 네. 그래서 이렇게 축약됐던 초부정사가 이 세 가지 문법을 다 갖게 되는 거. 맞아. 그리고 일부 문장들은 동명사나 분사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헷갈리는 것들 위주로 볼 거예요. 헷갈리는 것들 위주. 헷갈리는 게 뭐냐? 이 that 명사절이냐? 대신 또 뭘로 쓸 수 있었지? 형용사. 그 형용사절이 뭔데요? 동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아 예. 네. 관계 대명사 대과 구분해 보기. 동격은요? 동격은 구분 동격은 이 책에서 다루지 않지. 왜요? 동격은 명사절이에요. 왜요? 어? 명사의 꿈이잖아요. 명사랑 같다라는 대시야. 네.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를 비교하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종속 접속사의 일종인 명사절과 형용사절끼리를 구분해 보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허이빈 알겠습니까? 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어? 머리 확, 확 잘라버렸네. 자, 됐나요? 김규리 알겠어요? 또 쌤, 눈만 쌤 보고 있지 또. 듣고 있어요? 쌤 방금 뭐라고 했어요? 넌 뭔데 부랴부랴 지금 이제야 필기하고 있습니까? 쌤 지워버려요. 어? 지워버려요. 왜 자꾸 이렇게 견제하냐? 지난번에 준이한테 텄어요. 그리고 텄어 안 부렸다니까요? 아니 제 첫인상을 이상하게 만드는 중에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너 이상한 사람 맞아요? 아니에요. 너 이상해요. 무슨 소리? 아니 쌤도 이상해요. 나 왜? 쌤은 합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과학 왜 토하시죠? 우욱 했는데 아까 그렇지. 그 원래 네 명을 모으면 한 사람이 비정상이라고 하니까 10명 중에 쌤이랑 저랑 이거 비정상이라고. 아니야 너랑 김현수야. 아니에요 쌤 비정 쌤 정상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 아 너 비정상이라고. 왜요? 어? 비정상 아닌 것 같아. 봐봐 지금 너 때문에 지금 2분이나 지금 시수업이 지체되고 있잖아요. 정말 재밌어요 이렇게 대화. 지워버려요. 이미 다 봤어요. 둘이 뭐 라이벌 관계인가 봐. 아니요? 저는 얘 견제 안 하는데. 어? 얘만 견제한 거 아시죠? 원래 얘... 이제 1위랑 2위 라이벌 관계일 때 1위는 앞을 앞서가고 2위가 견제하는 거예요. 아닌데 제가 앞서갔네. 저는 얘 견제 안 하는 거. 아, 알았어. 준이가 아 이 형 누나를 참 유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강민이 익숙해져 있다 해탈했잖아 지금. 아니에요. 이 나이만 먹은 것들 이러면서. 그러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접속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역할을 구분하라라고 하는데 자, 명사절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이 댑과 왓 그리고 왓절에 대해서는 중삼 내신어법이 되겠어요. 오케이. 중삼 내신어법이기 때문에 내신을 챙겨야 되고 특목자사고를 가야 되는 친구들은 꼭 구분을 해야 될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댑, 왓 둘 다 명사절을 이끄는 경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댑절 대신 명사절일 경우 그리고 왓이 명사절일 경우 자, 댓 명사절 이건 뭐예요? 댓 명사절 그대로고요. 얘는 왓 관계대명사 혹은 왓 의문사절 모두 포함이다라고 봐주시면 왓 관계대명사절, 왓 의문사절 모두 포함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이 안 보이게 필기하라 말이야. 근데 그 커피랑 이 커피랑 다른 거예요? 냉커피, 온커피. 아, 요즘 시대 냉커피도 되게 오랜만에 썼다. 할배 말투. 냉커피 하면 되는데 꼭 아이스커피 지랄. 어? 세 글자로 말하면 되는데 왜 다섯 글자로 얘기하는 거야? 알아보아서요. 어? 알아보아서요. 그럼 얘는 냉커라고 하면 되지. 자 그랬을 때 자, 차이는 어떻게 볼 것인가. 자, 해석으로 다 구분할 수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 명사절로 사용되는 경우 명사절은 접속사에 관한 어법이지. 예. 완전한 접속사다 라는 거야. 그러면 접속사 뒤에 문장은 어떻게 연결돼야 되겠습니까 배준이? 접속사 다음은 완전하다. 뒷문장이 완전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고 자, what이라고 하는 명사절은 관계대명사든 의문사든지 간에 관계대명사, 의문대명사의 용법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 친구는
일문 대명사기 때문에 what 자체가 하나의 품사를 뺏어 먹은 거지. 그래서 뒷문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전할 것이다. 불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이 that 명사절과 what 명사절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친구들은 뒷문장으로만 구분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두 친구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 문장 내에서 어떤 품사랑 늘 결합이 돼야 될까? 명사. 명사 두 번 쓸 수 있습니까? 아니요. 형용사.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공통점은 다들 동사와 결합돼 있다. 둘 다 명사절이니까 주목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사랑 결합되어 있다. 알았나? 알았어요? 몰랐어요? 비 오는 날 비 열심히 맞고 등짝 쳐 맞기 싫으면 빨리 메모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물 뿌리고 탁 맞으면 더 아프거든요. 폭력적이에요. 어? 오늘 비 와서요. 관련이 있어요? 예. 네. 너네도 크면 알다시피 비 올 때 또라이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쌤 같은 점잖은 사람들도 이 숨겨진 폭력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딱히 숨겨지진 않았어요. 쌤 완전 평화주의자인데? 맨날 악세운 품 받는다고 하고 법길 아. 조심하라고 하면서 혀 하는 모습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지. 뭘 적고 있어? 너 단어 외웠지? 단어요. 너 나가서 흙비 맞고 와. 30분 동안 난 쓸데없는 소리 듣고 왔잖아요. 내가 뭐 쓸데없는 소리 했어? 아니 비올 때 이상한 소리 나오면 그런 소리 없잖아요. 쓸데없는 말이 어딨니? 우리 둘이 나가서 30 동안 흙비 맞고 오세요. 저는 왜요? 어? 넌 셀 테니까. 자, 그럼 뒷문장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The truth is 보어. 네. 사실은 보어입니다. 세부 분석을 하면,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have a better chance, 더 나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To be uncommon by effort. Then by natural gif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uncommon 이거 무슨 뜻으로 해석하면 좋을까? 아름다운. 그러니까 아증한 게 뭔데요? 희귀한. 비범한. 이 정도 한자는 쓸 수 있다. 아닐 게 맞지 이거? 맞아요. 슬플 게는 아니잖아. 슬플 게일 수도 있다. 평범해서 슬픈 게 비범한 말? 자, 비범한. 자, 비범해진다는 게 봐요. 여기서는 그냥 스페셜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누구든지 더 나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로서? By effort. 노력으로서. Natural gift. 자연 선물이 뭔데? 재능. 어떻게 그런 걸 알지? 그건 몰라요. 재능입니다. 예. 그래서 재능충, 재능충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재능충을 이기는 건 노력충. 넌 망하는 거지. 재능충을 이기는 게 노력충이에요. 네. 네. 노력 안 하잖아. 노력하지. 노력하지. 제발요? 재능충을 이기는 게 노력충. 아니에요. 너는 역전 당할 것이다. 거의. 선생님, 저는 오늘 전화하면서 통화하면서 숙제하면 자, 그래서 뒷문장 규칙으로 판단하시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쪽에 쌤보다 더 길게 헛소리하고 앉아서 자빠져 있습니다. 다 무시하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1, 2, 3, 4번 뒷문장 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님. 구문 분석하세요. 구문 분석. 님, 구문 분석하세요. 좀 좀 까먹고 쓸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저 모습을 봐도 안 돼요. 뭐라고? 저 모습을 봐도 안 돼요. 저는 일부러 까먹고 쓰려고 단어. 그래. 한 번은 그래도.
아니 원할 때 못 쓰고 못 쓰는 날에만 쓸 수 있다고 하면 안 써도 되는 날에만 쓸 수 있다고 쓰는 이렇게 미안해. 쓰라고 보내봤자 어차피 다 통과하잖아. 지금은 못하잖아요. 단어체가 안 됐고 그 지금 잘못 가져와가지고 사실 집에서 또 귀 아프다. 힘들어가지고 3분의 1 외웠나? 황준아 할 말 있습니까? 단어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럼 평소에 복습을 해서 까방권을 확보해 놨었어야지. 까방권 어디 있었는데? 너 까방권 벌었어? 저번에. 저도 까방권 주세요. 아니 그냥 까만권에서 아, 숙제 배지 까만권 벌었어. 숙제 빼는 기능 빼고 다 주라니까요. 안 돼요. 왜요? 쌤이 여기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숙제 그거 없애라고요. 오 시끄러 단어만 쳐보는 거예요. 오 시끄러 그거 악용했어요. 방학에 계속 전에 더 예습 좀 하겠다고 숙제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건 뭐가 악용이에요. 자 일단 쌤이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한테 주지 마요 그냥. 오우 셔럽하세요 셔럽. 얘 저 견장사니까요. 자 I noticed 나는 깨달았어요 목적어를 깨달았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뒷문장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해요. 엄마의 머리가 점점 백발로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뒷문장이 완전했기 때문에 대수를 골라주시면 된다. 네. 오케이. 다음, my skin is very sensitive. 나의 피부는 매우 예민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더 세부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죠.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인데 자, I wear. 뒷문장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김규린. 불완전해. 불완전하니까 what에 해당할 것이다. 네. 오케이. 쌤도 몰랐는데 군대 가서 알았어요. 계속 여드름이 올라오는 거야. 너 뭐지 했는데 이제 베개를 빨았다? 여드름 없어졌어. 베개를 왜 빨아? 어? 베개를 어떻게 빨아? 베개를 빨면 되지. 아, 그 베갯닛을 빨았어요. 베갯닛. 아, 베개를. 좀 맥락으로 좀 파악하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꼭 이렇게 쌤 머리 잘라서 어떻게 머리를 잘라요? 머리카락 뭐야 이게 머리카락 잘랐어 임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베갯닛을 빨았습니다 예? 자 뒷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you are doing what? 뭐 하고 있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what으로 잡아주시면 된다. 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will be precious memory. 귀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너의 삶에서. 네. 너희의 오늘 이 순간들도 귀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추억은 되겠지만 귀중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귀중한 추억이야. 기억도 안 나지 않을까? 이 젊은 날의 추억은 다 귀중한 추억이야. 그리고 근데 물론 쌤은 이해하지 못해. 아직도 10대를 그리워하며 사는 자. 중고등 때만 좋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또 30대 되면 20대가 좋았는데 이 지랄. 그럼 쌤도 똑같이 40대가 되면 30대가 좋았는데 이 지랄하고 자빠져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심슨 가족에서 밭에 죽을 때처럼 참 멋진 인생이었어 이러면서 이제 죽었어요 여기? 그 어떤 유니버스에서 바트 할아버지 된 장면 보여주거든요. 바트 그거? 바트 여기 핑핑가위 머리. 아 기영이. 기영이 할배 됐을 때 나와요. 근데 주인공이래 바트예요? 심슨 호머 심슨 마지 심슨. 네. 바트 심슨 리사 심슨 레기 심슨. 바트 심슨 아 얘요 얘 얘. 얘가 엠버 아니에요? 뭐요?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뭐예요? 하이오보이엔 워터걸에 나오는데. 자, 애드버타이징. 자, 광고는 사람들이 뭐 하도록 도와준대요. Find the best for themselves. 그들에게 가장 최고인 것을 찾게 해주고 있다. 네. They can get. 그들은 얻을 수 있습니다. 뒷문장 완전했습니까? 불완전했습니까? 박강민. 왜 불완전했어요? 뭐. 오 천재 천재
목적어가 여기 없지. 어. 너 완전하다고 생각했지. 가용성 휴리스틱에 의해서 아주 지금 순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왓을 골라줘야 됩니다. 왓. 왓을 골라줘야 된다. 보셨죠? 아니요. 찍었죠? 저는 맞았습니다. 아 그래? 그래 구문 분석해서 확인해야 되겠다. 오 셔럽 셔럽! 다음. 야, 저 진짜 다음 주에 수요일에 테스트 봐요. 다. 근데 그거 그러면은 안 쉬고 그냥 바로 본 거예요? 예. 중간에 아니 중간에 나갔다 온 거. 안 돼요. 왜요? 왜 어딜 나갔다? 밥 먹어야죠. 배고플 때. 뭔 밥을 먹어. 저 편의점 가서 생각해보세요. 밥을 미리 먹고 오세요. 안 돼요. 왜? 밥 미리 먹었다고. 어. 밥을 미리 먹고 오세요. 배가 부르고 있어요. 어? 배가 고파요. 시험 빨리 봐서 끝나고 집에 가면 되죠. 무슨 성장기 성장기. 어. 자 셔럽 셔럽. 저 180cm 돼야 돼요. 180cm. 자 안 돼 안 돼. 저 180 거리 될 거예요. 180까지 크겠다고? 네. 어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어. 먹어야죠. 배고픈 상태에서 시끄러워 죽겠네. 한 시간이라도 내보면 좋지 뭐. 쌤이 그럼 타임라인 한번 보겠어. 이거 그냥 단어를 빼줘요 다 그다음. 오 좋다. 그리고 그냥 7시에 그래 내보내가지고 8시에 들어오고. 그럼 너네 그 보강할 때는 어떻게 하는데? 무슨 보강? 우리 수업 끝나고 보강 있습니다. 보강하고 가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보강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이 보강은 얼마 안 걸려요. 보안 들어서 1시간이잖아요. 저 그래서 버스 타고 있을 거면은 9시 40분 정도. 미치겠네 진짜. 나 봐봐. 안 보여. 아니 내가 볼 거야. SM 보는 거예요 저희가 봐요. 7시부터 7시 반까지 단원 시험 보고 7시 반부터 9시 똑같네. 뭐야? 뭐가? 별 차이 없네. 에? 9시까지 보는데. 별 차이, 아, 별 차이 없습니다. 엄마가 저 저녁에 밥 못 먹게 해요. 빵. 왜? 이 아직. 그럼 9시까지 그 페널티 걸리면 그것 또 뭔 소리세요? 페널티 걸리면 어떻게 해요? 페널티 걸리면 집에 가서 써야지. 까먹을. 응. 까먹어 주는 거. 자, 간식 먹고 오세요. 어, 진짜 중간에 내보내줘요? 아니요, 그냥 간식을 미리 먹고 오세요. 아, 자, 그럼 어디 거였어 여기 지 아니, 단어를 빼주고 이거 보내? 쌤 이렇게 공지사항을 19학부모님께 보냈는데 아무도 태클 거는 사람 없었어요. 미리 밥 먹고 오면 된다 이거야. 저희 엄마, 저 집 가서 엄마한테 태클 걸어달라고 그래요. 아, 이미 늦었어요. 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힘노스의 데이전 아우터 스테이트 라고 말하고 있는, 아이고, 개념 말했어야지. 너네 자꾸 쌤 헷갈리게 할 거야. 네. 자, 대과 와시 대식 관계대명사인 경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댓 관계대명사. 댓 관계대명사 품사가 뭐지? 명, 주. 그러니까 망하고 있지. 그러니까 밥을 못 먹는 거야. 밥 못 먹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댓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다. 왓은 아까 명사절이었지. 그럼 얘는 명백하게 구분 가능하죠. 맞지?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면 that 형용사절은 뭐랑 결합하게 돼 있어요? 형용사. 명사와 결합한다. 왓은 동사와 결합한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장 자체가 완전하면 수식어가 온다. 문장 자체가 불완전하면 명사절이 온다. 그래서 완수불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지금 이거 풀라고 했습니까? 자, 그 완수불명이 뭐냐라고 하면 이거예요. 자, hypnosis is an altered state. 최면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봐봐. 문장 완전했어, 불완전했어? 어? 완전하지? 예. 그럼 뒤에는 뭐밖에 못 온다? 수식어밖에 못 온다. 수식어에 해당하는 게 뭐였어요? 형용사절이다. 오케이? 형용사절인 이 친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완수불명 이걸로 구분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뭐 이걸 내리쳐 달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 2, 3,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해 유치해. 구문 분석하세요 구문. 오. 미안 미안 오케이. 이거 까만거든요. 아, 맞다. 피나요? 아니야. 손톱에 긁혔어. 미안해. 미안해. 피나 안 나요. 그러다 학부모한테 컴플레인 와. 컴플레인 오겠다. 어떻게 미안해. 조금 자국 났어. 뭔가 좀 지피더라고. 어떻게 그랬지 모르겠네. 이따 서비 밴드 줄게요. 예. 대체 어떻게 모가지를 손톱으로 찔 수 있어요? 아니 이제 옷 잡으려고 했다가 탁 걸렸어. 이거 지퍼 잡으려고 하다가 까만 거 오늘 쓰세요. 아! 단어 최대한 외우긴 할 건데 잘 못 외우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문 분석은 해야 됩니다. 네. 민망 초조 불안. 근데 이런 걸로 컴플레인 들어오면 어떡해요? 어떻게 뭐 병원비를 내가 내든지 해야지. 병원비요? 작은 거 가지고 병원비를 내가 내든지 해야지. 어떻게 처리해 줄 거나. 이것까지 가지고 병원 가면은 의사가 뭐라고 할까요? 진짜 못했어. 진짜를 들어갔어. 친구끼리 싸웠나요? 아니요, 학원쌤이 긁었어요. 아동학대 신고. 구문석 다 했어? 김규린 다 했어? 배준이 구문석 했습니까? 네. 예. 자 그럼 보도록 하죠. 아파? 아니요. 불편해? 아니요. 호달달. 자 계속 하겠습니다. 네. 자 I found a table. 자 문장 완전 앞에가 완전했어요. 불완전했어요. 완전해요. 완전해. 뒤에 올 거 뭐밖에 없어? 수식어. 수식어 대시다. 네. 오케이. 자 is made of wood. 나무로 만들어진 테이블을 찾았다. 뭐 이런 문장 뭐로 말하는데? This is the book. 자 앞 문장 완전했습니까? 불완전했습니까? 완전했어요. 뒤에 들어올 거 뭐밖에 없어? 수식어 됐. 자, 네가 어제 추천한 책을 찾았어. 자, this car is. 자, 앞 문장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 그럼 명사를 가져올 거지. What my brothers plans to buy next month. 이렇게 하면 완전해 보이지 않나요? 뒷 문장이? 플랜 다음에 목적어잖아. 그럼 바이의 목적어가 와신 거야. 오케이. 네. 자, last night 지난밤 I watched the baseball game. 네. 문장 완전했을까? 불완전했습니까? 완전해요. 완전했지. 그러면 뒤에 that 들어오면 된다. Was playing on TV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네. 자, 우리 의치한 품격에 맞는 하나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치한 품격에 맞는 하나 더. 자, 우리 관계대명사 처리할 때. 네. 뒷문장이 불완전하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 뒷문장이 불완전하다고 하는데 사실 불완전하지 않아요. 네. 원래는 여러분 구문문장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처리하셔야 된다. 오케이? 자, 다음 여기도 해볼까? 아이고 원래 저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주어 자리에 있는 대명사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 자리에 있는 대명사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근데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얘는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이걸 빼서 뒷문장만 보겠다라는 것이지 뒷문장이 불완전했었던 적은 네버에버 없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의치안에 맞게 저 친구가 주어 역할이고 목적어 역할이고는
다 알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김현수 알겠습니까? 성대를 잃었나요? 세상에 긁혀가지고. 자, 병원비 협상. 병원 다녀오세요. 그럼 실비보험도 있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관계대명사가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대명사 제외하고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는 앞으로는 그냥 관계대명사도 구문 분석에 포함하면 연습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알았죠? 1, 2번이 와시예요. 아니요. 나 아까 와수로 했어? 뭔가 대수로 대수로. 저 둘 다 되시죠. 어, 두 줄 다 되시죠. 아, 틀리지 않고 고쳤어? 맥락으로 파악하라 말이야. 그럼 다시 자 리와인드 대감 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타임머신 돌려서 어? 갑자기 결과가 바뀌었네. 타임머신 돌려졌습니다. 저거 고쳐야죠. 어? 저거? 필드에 잘라야죠 이거. 누군가는 이 시간 돌렸다라는 걸 알아야죠. 누군가 알아야죠. 왜 비웃으시죠? 네, 비웃을 만했어요. 왜 비웃으시죠? 자, 그렇게 해서 자 관계대명사 접속사 구분을 했을 때 자, 명사절끼리는 뒷문장을 보시면 되고 자, 관계대명사끼리는 앞문장을 보시면 됐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물론 꼭 앞문장만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왓절은 동사결합 됐 관계대명사는 명사결합 안 보여주겠어. 대준이 열심히 시간 보고 있어요. 네. 네. 시간 열심히 봤잖아. 아니, 한 번부터 봤어. 최신 할 때 정말 안 보여요. 아? 너가 그러니까 까방권을 안 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시계를 왜 한다는 거야? 적절한 요구죠. 어? 적절한 요구. 아니 조금만 건의해. 가면서 원장님 만나면 건의해. 원장님이 누구시? 우리 설명이 안 했나? 했어요. 했는데 저희는 안 했잖아요. 아 그래? 학부모는 왔지. 그랬어요. 어? 그런 거 했어. 그래서 너네 들어온 거지. 으치암. 아, 그래요? 우리 으치암 후배반도 곧 있으면 열릴 겁니다. 으치암 후배반은 쌤이에요? 그건 몰라요. 난 너네 데리고 가야지 계속. 중간에 편입 들어와서 못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버티고 나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없잖아요. 있어요? 아, 화목터 반에 있어. 헐. 으치암이 힘들어요. 나약하군. 어? 나약하죠. 네. 하지만 우리 그 품격에 맞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그동안 너무 화를 안 내서 그런지 정체되어 있는 자들이 몇 명이죠. 몇 명이요? 너 한 번만 더 단어 말하면 정하쌤한테 보낼 겁니다. 네. 박건영. 알았어. 축구를 알았어. 한 번만 더 하면 김규린도 아주 훈출 날 것이다. 정하쌤이 누구예요? 어? 정하쌤 그 우리 너 그때 장성종 했다고 이렇게 막 주물러준 쌤 있잖아. 그래서 목소리 큰 여자쌤. 어제 그 저 그냥 문법상으로 그 맞지 않다고 하니까. 맞아. 뒤에서. 아주 뒤에서 쌤이 이렇게 안 하는 걸 대신 해주셔가지고 아주 쌤통이었던 그런. 이미 오늘 단어 준비했어요?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넬트 시험 기준으로 쌤이 또 순위 한번 매겨볼 건데. 넬트가 뭐예요? 우리 분기 평가. 이번에 분기 평가 본 거예요. 다음 주에 보는 게. 오. 근데 원래 정기 시간에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수업이 두 번밖에 없어서 한 번을 뺏을 수가 없어서. 그냥 월요일날 보나요? 그래요. 월요일날 못 온 애들 있잖아. 누구요? 누구요? 서훈아. 서훈 왜? 서훈은 다른 과목을 채워놨어. 서훈 의자리 없으니까 뭐 빼줘? 걔만은 그때 오라고 서훈은 그냥 거. 저번 평가 별로. 정말 서운하네요. 우와. 이 지금 보강 영화를 보는 쟤는 자. 와 희대의 망원이다. 자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다 갖고 와야 돼요.